오프닝 어떻게 해야 돼? 난 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나도 해요. 아, 나도 해요. 오늘은 네, 여러분.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선영이랑 저랑 요런 각 잡고 하는 이 콜라보 자체가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 리얼 처음. 완전 처음 아니에요? 네, 완전 처음이에요. 국물이 찍게 되었습니다. 선영이랑 저랑 이제 국내 치킨을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햇님 언니가 없어서 좀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가 저희 집인데 맞아요. 이런 환경에 이렇게 촬영하는 게 선영이가 처음이어서 저도 지금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죠? 선생님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냥 지금. 먹으면 되나요? 네 맞아요 일단요 여러분 네? 국내 치킨에서 지금 새로 신메뉴가 나왔는데요 국내 불금 치킨 콤보랑 딥디시 피자 이렇게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콤보. 닭다리랑 안에 날개. 봉. 봉. 응. 그리고 위에는 버터 갈릭 소스가 이렇게 뿌려졌고요. 너무 맛있겠는데? 그니까. 이것은 딥디쉬 피자. 와. 그리고 또 여기. 초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초코맨.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강렬해 보이니까 맛이 피자 먼저 먹어볼까요? 좋아요. 와. 저 국내 피자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요? 네. 맛있어. 맛있어. 두툼해가지고. 와 귀여워. 우와. 어때? 우와 두꺼워. 두꺼워? 와 이렇게 엄매니 두툼해. 이렇게 됐어요? 맛있겠다. 짠.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 진짜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고기가 살짝 달콤한 양념이 들어있거든요. 조금 진짜 돼지갈비스러운 거에 치즈가 중간중간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는데요? 이 소스랑 이거 갈릭 디핑 소스 왔고요. 핫소스도 왔어요. 핫소스. 근데 지금 저는 살짝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러움이랑 빨리 먹어봐. 맛있어? 저 맛있어. 그래? 이거 완전 크림치즈가 아니에요. 완전 맛있어. 뭐야? 살짝 슈크림스러운데? 맛있어. 크림치즈인데 크림치즈처럼 산미가 막 있는 엣지가 아니라 여기 끝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노란 색깔.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다음에 이거 소스 뿌려 먹어야겠다. 원래 손님이 먼저 레일 버스트 오케이 우와 맛있겠다 네? 약간 국내 치킨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뭐지? 국내 치킨인데? 아야야 볼케이노? 뭐야? 아 볼케이노 약간 바비큐 향? 좀 살짝 불향도 불향? 난다 불향? 맞아 맞아 전부다 와, 이 위에 소스 맛있다. 매콤하다. 맛있다. 맛있네? 살짝 좀 짬뽕스러울 정도로 불량 맞아. 근데 이 위에 이거 소스 뿌렸잖아요. 얘가 약간 크리미해서 맛있다. 잘 어울려요. 버터 갈릭이었나? 아, 좋네. 맛있네. 자리 아주 통통해. 그리고 이게 콤보여가지고 뻑뻑살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 이건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폭신나서 치밥 준비해놨죠. 역시 친구는 먹을 줄 아는 사람이랑 친구야 돼. 제가 여러분! 제가 말했죠. 선영이가 뭐지? 어떡해 진짜. 제가 앞치마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앞치마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뭐야. 분모자 창시자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그 뒤에 엄청 자랑스럽게 맨날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한다니까. 맞아요. 분모자를 내가 독점 계약을 써야 되는데. 아씨.
맛있네. 이게 좀 매운맛이 조금 고추기름의 매운맛도 느껴지고 좀 캡사이신과 매운맛이랑 좀 다른 조금 입안에서 얼얼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저는 느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색깔이 달라. 다르다. 그렇지만 많이 기분이 더 맛있어. 뭐가? 이 그냥 이렇게 주신 게 더 맛있어. 근데 맛있다. 불금에 친구들이랑 매운 음식이랑 이렇게 좀 마일드한 거 같이 섞어가지고 많이 먹잖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잘 어울려. 맛있네. 맛있네. 진짜 맛있네. 진짜 괜찮네. 제가 여기에다가 비주얼 여기다 뿌릴게요. 저 갈릭디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갈릭디핀 보세요. 아무튼 이제 궁합이 좋다. 진짜 이게 매운 거 먹었다 이거 먹고 확 빠진다. 맛있어. 맵느맛. 맵느. 매운데 느끼하면서 같이 공존하네. 이거 바질맛 나지 않아? 이 감자에서 바질맛 나요. 불금에 뭐 하셨어요? 라떼는 말이야. 토요일도 학교를 갔다고. 지금도 가잖아. 안 가? 지금 안 가죠. 일주일 그거 안 해? 아니요. 우리 땐 말이요, 토요일 학교를 가다가 2주에 한 번씩만 토요일 학교 갔다고. 당신들이 그래. 토요일 학교 가는 기분을 알아요? 근데 가기 싫어요. 근데 또 토요일 날은 사교시만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특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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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동아리 그런 거 들어가고. 어. 난 또 저 동아리 때 저 테디베어 만들었어요. 응 나던데. 어 진짜? 테디베어만. 언제는 이거 장구도 했었고. 어 나도 장구 했었는데. 뭐지? 너 뭐야? 뭐 어디 학교 나왔어요? 특히 저는 나가서 노는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금요일에 딱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오지게 오락실 가고 노래방 오지게 간 다음에 그리고 다음날에도 잘 수 있어. 그리고 또 다음날 잘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난 불금 진짜 좋았단 말이야. 술 마시러 갔지. 하긴. 술 잘 마셔요? 못 마시잖아요 선생님. 그때는 잘 마셨어요. 제가 왕년에 술을 잘 마셨어요 여러분. 그럼 한 병 마시면 취해? 그럼 돈 이미 데리고 왔겠네? 아니죠 그때는. 왜? 그래도 혼자 살았는데. 선생님 연애 10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연애 지금 한 잘 말해라. 7년? 너 잘 말해라. 언니는 몇 년 됐어요? 누구랑요? 상목이랑요? 잘 말해라. 아니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날짜가 뭐 중요합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남이 중요한 거죠. 불금에 맛있는 치킨이랑 맛있는 피자 먹자 이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배달은 치킨과 피자를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 거. 맞아 맞아. 국룰이요? 사실 뻑뻑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부드러운 살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걸요? 맞아요. 그니까? 그리고 맛있어. 치밥 하면 원래 굽네 아닙니까? 응 완전이죠. 그쵸? 이거 막 엄청 맵지도 않아서 좋은데? 되게 진짜 말 그대로 기분 좋게 매운 정도예요. 살짝 짬뽕보다 덜 안 매워. 약간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도 좀 즐기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매움? 근데 신이 언니네 집에 와서 밥 먹으면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언니네 집 좀 맛있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요리를 잘하죠. 그것도 그래요. 그쵸? 칭찬 많이 해주시네. 잘 초대를 안 해줘요 집에. 아 뭔? 햇님 언니 없을 때 햇님 언니에 대한 얘기를 그래 햇님 언니가요 뭐 할 말 있어요? 좋은 사람이야 맞아 햇님 언니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린 우리야랑 딱 다 잘 맞춰주시고 맞아. 집도 항상 내어주시고 자신감 갖고 맨날 해주시고 맞아 난 언니들이랑 볼 때가 진짜 좋아요 저도예요 저는 인프피잖아요 저 혼자 집에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면 에너지가 빨리는 스타일인데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고 가족끼리는 있어도 에너지가 충전돼. 근데 친구들이랑 있으면 에너지가 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것과 별개로. 근데 언니들은 이제 쉬는 날 만나도 에너지가 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 친구 범위 중에 좀 깊은 친구로 들어온 거죠. 조금 이쪽은 가족 느낌이 크죠. 맞아 그런 느낌이야. 슬플 때나 슬플 때나 같이 울어주고요. 내가 울면요 자동으로 둘이 울어. 우리 막 이런 순수한 대화를 하면 이때쯤 햇님 언니가 한마디씩 하죠. 비즈니스 관계죠. 뭔지 알지? 언니 항상 그러더라.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가끔 언니가 사랑한다 말하면은 진짜 용기 많이 내신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언니가 저희한테 사랑한다고도 했어요? 가끔 해요. 가끔.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들으셨겠지.
맞아요. 아유, 햇살이 분들은이나 꼬김이 분들한테는 다 하지. 말했지, 다 말했지 뭐. 아 근데 이거 딱 진짜 딱 퇴근하고 딱 끝나고 일 다 끝나고 여기 바로 TV거든. TV 딱 켜놓고 이거 다리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딱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먹으면 그럼 진짜 행복해. 최고일 것 같아. 진짜 진짜. 그게 진짜 제일 행복한. 그게 붉은 밑이야. 그죠? 우리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작은 공기. 작은 공기로 저희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치. 와 맛있겠다. 네. 오, 맛있겠다. 이거 이래서 있나봐. 밥이랑 섞어 먹으라고. 그러게. 진짜. 왜냐면은 애초에 치킨에 소스가 막 적지 않아가지고 따로 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소스만 먹어도 맛있네. 맛있겠다. 와. 와. 짠. 맛있다. 아니 안 매워. 달콤해. 어 달짝지근해. 맞아 달콤해요. 오히려 밥이랑 섞으니까 오히려 달짝지근해졌어요. 밥 꼭 드세요 여러분. 집밥 무조건. 그 신이 언니 채널 가시면 푸드 유튜버 봄소풍 그 관계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날 처음 만남이에요. 제가 싼 샌드위치를 이거 나도님이 싸준 샌드위치하고 먹는 정말 자료 첨부해주세요. 나도님이 만든 거 맞죠? 아 네. 진짜 나도님이 만든 거. 맛있네. 그날 처음 만났는데 나도 기억나. 사실 좀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 아 진짜? 응. 얼마나 정신이 상했던지. 내가? 멀리서 와. 나. 나 욕담만 한 거라 카메라 욕만 가면 되고. 어 안녕하세요. 어 나도님 안녕하세요. 나도님 반가워.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다. 말도 못 거거든. 나는 안녕하세요 시인님. 어, 나도님도 너무 멋있어. 네 반가워요. 또 딴 데 팔까? 안 정말 친해질 줄 몰랐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제 길을 그 짧은 순간 쏙 따라갔다니까요.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야 안 그래 나 요즘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 만나 어 안녕하세요 좀 좀 레벨을 훌쩍. 그래요? 어 안녕하세요. 신이 언니 처음 만나 이제 수가 지금은요 여러분 얘가 쏙 빼놔요 제 그거를 아시죠? 제가 요즘 장이에요 선영이 왔죠? 거의 장하군요. 내가 너 봐주고 있는 거야. 나왔어? 에그타르트 맛있겠다. 완전 귀엽죠? 이거 요만해요. 이렇게 귀여운 딱 후식으로 딱 좋은 근데? 국내 시그니처 디저트 메뉴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뭐 친구 있나? 와 감사. 고소함이랑 좀 슈크림스러운 달콤함. 한 입 간식. 뭔가 싹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빨리 디저트가 있어야 돼. 맞아. 맛있다. 역시 마무리는 달콤한 디저트네. 맛있네. 광고 촬영이면서 콜라보여서 그런지 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덕분에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저도 언니 덕분에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았어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저희 둘이 같이 여행 갑니다 여러분. 어? 알려요. 우리 도시락 여행은 처음이잖아요. 도시락. 여러분 햇도시락 햇빠지고 도시락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부터. 아, 할머니도 아시는 사실이에요. 햇빼기로 했어요. 들려주나? 도시락 채널 열 그 용기는 없어서요. 맞아 죽을지도 몰라서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갔다 오려고.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정말 불금을 즐기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호 준비해 오셨나요? 불맛 가득한 요 치킨과 이 맛있는 치즈랑 바베큐 맛이 같이 섞여져 있는 딥디쉬 피자 한번 같이 드셔보시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에그타르트까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나도랑 나도나도 채널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뭐 여기 나도님 너도님들 구독 좀 해주세요. 네 너도님들 여기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도들 댓글에 하트 많이 달아주세요. 아 네 우리 신이 언니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요.
이발 얘가 내 길을 다 뺏어간다니까. 얘가 지금 오지게 심하다니까. 사랑해요. 아유 그럼요. 저희 사랑해요. 사랑하죠. 둥가둥가 안녕. 둥가둥가.